개구리는 네모 하면 체면에 걸린다. 개구리는 개를 문지르면 체면에 걸린다. 아, 맞아 맞아.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인 양서류의 개구리. 그런데 개구리는 배를 문지르면 최면에 걸려 잠이 든다는 인터넷 제보가 있어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개구리의 배 부분을 만지면은 개구리의 잠자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도우미는 논이나 연못, 웅덩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개구리입니다. 강수 씨 예전 실험에 앞서 개구리를 위해 빛을 최소화하고 가습기로 원활한 수분 공급을 한 후 개구리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논의 소식 한 대잖아. 그때는 정말 많이 먹었어. 와, 되게 크다. 뛰는 모습을 보니 두꺼운 줄 알고 미션은 최상입니다. 다리 길다. 쟤 되게 크다. 행여 다칠까? 실험 개구리에게 최선의 예의를 다하는 스펀지 제작자. 자, 눕혀보겠습니다. 오. 양 눕히면 잘 일어납니다. 눕힌 후 배를 문질러 보겠습니다. 소리도 멈춥니다. 이번엔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제 방송 너무 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자. 여기저기 건드려 보아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노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 이런 자세로 얼마나 됩니까? 짧게는 5분에서 뭐 길게는 뭐 40분 정도라고 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개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네. 본격적인 개구리 깨우기에 들어갑니다. 난 저렇게 지저분한 줄 몰랐어. 나팔 소리도 뱅과리 소리도 우렁찬 징 소리도 전 체면이 아니라 기절인가 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개구리 부럽다. 불면증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개구리의 천적이 뱀이라고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뱀들은 뭐 죽어있는 개체를 잘 안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라든가 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천적을 만났을 때 죽은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절한 상태를 보였을 때는 자기의 천적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구리도 야생에서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 부분을 만지거나 나뭇가지 같은 걸 이용해서 만지게 되면은 그런 잠자는 모습이라든가 기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개구리를 흔들어서 깨워보겠습니다. 못 살겠다. 그 반응이 없는 듯한데 벌써 일어납니다. 아까 그 개구리죠? 네. 너무 오래 잤어. 좀 야인 것 같아.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도 개구리를 재울 수 있을까요? 네.
정성스럽게 배를 문질러 봅니다. 야 진짜 웃긴다. 여기서 잠깐 같은 양서류 두꺼비는 어떨까요? 두꺼비 어떨까요? 두꺼비 무섭죠. 다르게 생겼다. 두꺼비는 배를 문질러. 야 너무 재밌지 않나? 혹시 동작을 멈추고 잘 잡니다. 약간 혼란스러워. 같은 잘하는. 방법으로 깨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시죠. 역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개구리를 잠에서 깨우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사람처럼 자고 있는 사람 깨우듯이 개구리도 살짝 너무 좀 강하게는 하지 마시고 살짝 흔들어서 깨워주면은 개구리가 바로 깨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야? 별이 졌다는 다른 종 여러 마리의 개구리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떡해. 와, 정말 못 살겠다. 저 침대 어서 한 마리씩 배를 만들 잠을 재워보고. 아, 진짜. 모두 본이 잠듭니다. 개구리들이 똑같이 잠은 들지만 잠버릇은 똑같지 않나 봐.